요즘 머신러닝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문의 메일이 좀 들어와서 뭐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시각입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머신러닝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또 뭐 학문의 한 종류죠. 그래서 단계별로 모든 학문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학문이 다 그렇듯이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머신러닝이 뭔지 바로 알고 싶다. ML이 뭘까? 바로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강의 올려놓은 거 보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은 중급 2년차나 3년차 정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인공지능 입문해서 스탠퍼드 대학 강의를 제가 한국으로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강의가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를 보고 한국어 버전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 중등 2년차의 수업 있고 그리고 중등 3년차에도 로보틱스 입문이라고 하는 역시 스탠퍼드 대학 강의가 있어요. 있고 이게 S1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즌 1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즌 2를 진행하고 있어요. 시즌 2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시즌 1 올라간 있는 시즌 1을 보시면 됩니다. 중급 3년, 4년 차에 보시면은 또 버클리 대학 강의도 있고 또 다른 스탠퍼드 대학 강의도 있고 스탠퍼드 대학이 머신러닝에서는 MIT보다 조금 약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등 2년차, 3년차, 4년차에 있는 이 강의들 한 4개만 보시도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등 2년차에서 4년차 됐죠. 그리고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 이게 머신러닝이구나. 아 자동차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로봇이 어떻게 혼자서 걸을 수 있는지 그 원리 이런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의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다 완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 있는 강의들도 꽤 분량이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대략 한 10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만만찮은 분량이에요. 마음 잡고 본다 하더라도 몇 달 공부를 하셔야 될 분량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즌 2 녹화를 하고 있어요. 시즌 2는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뭐냐니까 그리고 지금 둘로 나눠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팀 주피터 입장에서 녹화하고 있는 것은 시즌 1이 있고 시즌 1은 이미 끝났고 시즌 2에서 요거는 작년에 녹화를 끝냈고 요거는 지금 녹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3년차 해서 대략 7개, 8개 과목이 있고 과정이 책 한 권이 다 책 제목들입니다. 책 제목들이고 책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등 4년차에도 또 책들이 있고 해서 대학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서 6년치 학습 분량을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시즌 2에는 6년 학습 분량을 녹화를 해요. 요거는 대략 뭐 마음 잡고 하면 3, 4개월이면 다 공부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걸 이 중등 이미 시즌 1이죠. 시즌 1 이미 녹화되어 있는 것들이 요것만 보시더라도 머신러닝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머신러닝으로서 어떤 직장 직업으로서 머신러닝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머신러닝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정도의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직접 이 분야의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요걸 시즌 2를 마치셔야 돼요. 6년 분량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 그러면은 먼저 순순히 이렇게 공부를 해요. 통계학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통계학을 기초로 해서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요.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해서 아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로보틱스 부분도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머신러닝 되게 좀 머신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머신러닝을 바로 공부를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해인 같아요. 왜냐니까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과학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에 대한 기초가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간단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데이터 과학을 공부를 하려면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모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통계학의 내용과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이 다 중복이 됩니다. 다 겹쳐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계학을 하려면 수학을 모르면 또 안 되죠. 수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분적분 정도는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선형, 대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수학을 공부를 하려면 영어를 또 모르고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과 통계학과 데이터공학과 머신러닝 로보틱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특출나게 잘하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도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통계학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하고 적어도 6년 정도 공부를 해야지 머신러닝의 이제 전문 직종, 이 분야의 종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속성 과정이 없느냐라고 문의를 하세요. 속성 과정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속성이라면 이게 속성이에요. 3, 4개월만 투자하면 머신러닝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교육, 제가 중등 2년차부터 3년, 4년차 과목 몇 개 찍어드렸죠. 그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되니까, 이게 속성이라면 속성인데, 문제는 이걸로 해가지고는 AI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전문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속성을 제대로 머신러닝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그걸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한 방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문의가, 진짜 문의가, 그런 문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문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1년만 열심히 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뭐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어 수학의 기초 없이 통계학을 할 수가 없고, 통계학의 기초가 없이 데이터 과학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없이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없이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건너뛰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자, 그 점을 또 참고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할게요. 뭐 머신러닝을 왜 하느냐는 거죠. 머신러닝의 용도가 뭐냐는 걸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이거 뭐 정답이란 건 아니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머신러닝의 용도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머신러닝을 배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머신러닝은 간단히 만들어서 의사나 변호사나 뭐 판사나 검사나 회계사나 뭐 변리사나 이런 걸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자동화. 무인화시키는 거죠. 뭐 은행도 말할 것도 없고, 은행이나 학교나 뭐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죠.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의사나 뭐 판사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다루려면은, 이 도구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될까요? 덜 해도 될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럼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